안녕하십니까. 디자인 K2LA 이수신입니다. 저는 2015년서부터 디자인기업협회 그 협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주제가 그 대중소기업, 디자인기업 그 동행포럼입니다. 그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 디자인의 그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됐었고 그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은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디자인 기업은 또 디자인 기업대로 이렇게 서로 발전해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계기가 이번에 동행 포럼을 통해서 이런 계기가 돼서 같이 협력해서 동행 포럼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.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 디자인 생태계 여러 가지 그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도 알면서도 지나쳐오고 힘든 부분들도 다 각자가 있었습니다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